제가 요즘 건강을 위해서 물을 자주 마시고 있어요. 화장실을 좀 자주 가게 돼요. 들은 게 있어요. 화장실을 자주 가면 몸에 좋지 않다. 문제가 있나? 이런 생각도 들어요. 소변을 자주 보면 안 좋은 것도 있나요? 일반적으로 소변을 자주 보는 것을 빈뇨라고 하는데요. 소변을 자주 보게 되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소변이 만들어지는 과정을 아시면 좀 이해가 잘 되실 것 같은데요. 혈액이 걸러지게 되는 부분은 신장의 사구체라고 하는 곳에서 걸러지게 되는데요. 사구체가 콩팥 한 개당 약 100만 개 정도가 있습니다. 인간은 콩팥을 두 개를 가지고 있으니까 약 200만 개의 사구체를 가지고 있겠죠. 이곳에서 1분 동안에 걸러지는 혈액의 양이 약 120ml라고 합니다. 이렇게 걸러진 수분은 약 99%는 재흡수가 돼서 활용이 되고 약 1% 정도가 소변으로 만들어지게 되는데요. 1분에 약 1.2ml 정도의 소변이 만들어지게 되고요. 하루를 24시간으로 기준으로 본다면 하루에 약 1440mg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하루의 소변량은 약 1200에서 1500ml 정도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소변은 방광에 모여지게 되는데요. 방광의 크기는 약 최대 500ml 정도 된다고 합니다. 대략 그의 절반 정도 되는 300ml에서 350ml 정도가 모이게 되면은 요의가 발생하게 되어서 소변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소변을 보게 되면 하루에 약 4회에서 많으면 한 6회 정도가 적당하다고 이야기하는데요. 그러나 한 8회 이상 화장실을 가게 된다고 한다면 이러한 경우를 빈뇨라고 볼 수 있습니다. 빈뇨가 발생하는 원인을 말씀드리자면 크게 세 가지 정도가 대표적인 것인데요. 가장 먼저 신장에 문제가 발생되어지는 경우입니다. 요봉증이라고도 하는데요. 사구체에서 소변을 빠르게 여과해서 발생하게 되는 것이고요. 이 경우는 호르몬과 연관이 아주 깊습니다. 우리 뇌하수체에는 항이뇨 호르몬이라는 호르몬이 분비되어지는 곳인데요. 이 호르몬이 과도하게 소변이 만들어지지 않도록 관리하는 호르몬입니다. 호르몬의 분비에 문제가 발생하게 되면 신경성 요봉증이라고 하고 또 다른 하나는 항이뇨 호르몬이 분비가 되더라도 신장의 수용체가 문제가 발생하여서 반응을 하지 못하는 경우를 신장성 요봉증이라고 합니다. 이러한 요봉증은 화장실을 가는 빈도도 많아질 뿐만 아니라 실제 소변 양도 많은 경우를 이야기합니다. 다음으로는 방광성 빈뇨인데요. 방광에 문제가 발생하여서 나타나는 증상입니다. 방광 내벽에 상처가 나거나 과민한 경우인데요. 가장 대표적인 것으로 방광이나 요도에 염증이 생겨서 발생하는 경우입니다. 방광에 염증이 발생하게 되면 요의를 자주 느끼게 되고 화장실을 자주 가게 되는데요. 실제 소변량은 그리 많지 않은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요의를 참지 못할 정도로 그 자극이 굉장히 자극적이고요. 주로 여성분들에게 많이 나타나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방광이 과민한 경우는 주로 환경이라든지 음식과도 연관이 깊은데요. 특정 식품을 섭취하게 되면은 화장실을 자주 가게 되는 경우죠. 조금은 다르지만 화장실을 자주 가는 것이 틱으로 나타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린아이들에게서 많이 나타나는 경우인데요. 긴장을 하거나 아니면 스트레스를 많이 받게 되면은 자꾸 화장실을 가게 되는데요. 공부하라고 하면은 엄마 나 화장실 가야 돼, 소변이 마려워,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가 많다라는 거죠. 다음으로는 남성에게서 많이 나타나는 경우인데요. 바로 전립선이 비대해져서 나타나는 경우입니다. 전립선은 요도를 감싸고 있는 남성만 가지고 있는 기관인데요. 40대 이후부터 호르몬의 변화에 의해서 비대해지기 시작하게 되는데요. 전립선이 비대해지게 되면 요도를 이렇게 압박하게 되어서 소변이 시원하게 나오지 않는 경우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소변이 시원하게 나오지 않기 때문에 자주 화장실에 가게 되는 거고요. 밤에도 지속되게 되어서 야뇨로 이어지는 경우도 많고요. 밤에 화장실을 가야 하기 때문에 자주 잠에서 깨는 현상이 일어납니다. 그 밖에 만성 신부정증이라든지 요도 협착증이라든지 당뇨의 경우에도 빈뇨를 유발하게 되는데요. 당뇨가 있다 보면은 혈당이 높다 보니까 혈액 안에 있는 포도당을 빨리 소변을 통해서 배출하기 위해서 자주 화장실을 가려고 하는 반응이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처음 물을 좀 많이 드셔서 화장실을 좀 자주 간다고 말씀하셨는데요. 물론 물을 많이 드시면 화장실을 자주 가시는 것은 당연한 현상입니다만 2리터 미만으로 드셨을 경우라고 한다면 보통 한 6번, 많으면 7번 정도 가지 너무 자주 가는 것들은 빈뇨를 의심해 보셔야 합니다.
그냥 단순하게 생각했는데 원인이 엄청 많네요. 이런 부분들을 예방하고 또 해결할 수 있을까요? 경우에 따라 관리법이 조금씩 다른데요. 요봉증 같은 경우는 병원에서 진단을 받으셔야 하고요. 항이뇨 호르몬 약을 처방받으셔서 드셔야 합니다. 일시적인 경우라면 크게 문제가 되지 않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라면 어쩌면 평생 약을 드셔야 하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방광이나 요도에 염증이 있는 경우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항생제를 드시거나 항생제와 비슷한 역할을 하는 프로폴리스 같은 항염 작용이 뛰어난 기능성 식품을 드시는 것도 도움이 되겠죠. 마지막으로 전립선 비대증의 경우라면 소팔메토라고 하는 기능성 물질이 있습니다. 인터넷이나 TV에서도 광고하는 것을 한 번쯤 보신 적이 있으실 텐데요. 소팔메토가 전립선 비대증을 예방하기도 하고요. 치료하는 데도 도움이 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호르몬성 탈모를 예방하는 데도 도움이 되는 것으로도 알려져 있죠.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는 경우에는 스트레스를 푸는 각자의 방법들을 고안해내는 것도 아주 중요하고요. 이뇨작용을 촉진하는 식품을 피하시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이뇨작용을 촉진하는 식품으로 커피가 있는데요. 녹차를 비롯해서 액과 식물들은 피하시는 게 좋은데요. 오이, 참외라든지 수박, 이러한 채소들은 빈뇨가 있으신 분들은 피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러나 빈뇨를 예방하기 위해서 미리 드시는 것들은 방광에 도움이 되는 식품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경우에 따라서 드실 수도 있고 드시면 안 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옥수수 수염차도 요도와 방광을 비롯해서 신장의 독을 배설시키는 작용을 가지고 있고 염증을 예방하는 데도 도움이 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또 다른 식품으로는 크랜베리 같은 경우는 안토시아닌이라고 하는 아주 강력한 항산화 성분이 들어있기 때문에 신장의 기운을 돕기도 하고 또 염증을 줄이는 데도 도움이 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너무나도 잘 알려져 있는 늙은 호박도 이뇨작용이 아주 뛰어난 식품으로 빈뇨가 있으시다면 피하시는 것이 좋지만 반대로 빈뇨를 예방하기 위해서 드시는 것들은 좋은 식품이라고 할 수 있겠죠. 신장은 검정색하고 연관이 깊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신장이 도움이 되는 식품으로는 검은콩, 검은깨, 검은쌀 등 이런 것들을 많이 강조하는 편이죠. 정리해서 말씀을 좀 드려보자면 빈뇨의 경우는 호르몬 이상에 의한 요봉증이 있고 또 여성분들에게 많이 발생하는 방광염이라든지 요도염 같은 것들이 있고요. 반대로 남성의 경우에 많이 발생하는 전립선 비대가 가장 대표적인 원인이 되기 때문에 본인에게 맞는 관리를 하시는 것들이 중요하겠죠. 빈뇨를 얘기하다 보니까 소변에 대해서 궁금하다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의외로 많으시더라고요. 우리가 볼일이 두 가지가 있잖아요. 큰 볼일과 작은 볼일. 작은 볼일이 바로 소변이고요. 소변도 우리 눈으로 꼭 확인을 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소변을 눈으로 확인하는 것만으로도 나의 건강 상태를 어느 정도는 체크해 볼 수 있는 기준이 되기 때문입니다. 가장 대표적인 게 바로 색깔입니다. 소변의 색깔이 진하면 진할수록 아, 나에게 수분이 많이 부족한 상태구나 라는 것을 보실 수가 있고요. 두 번째는 탁도입니다. 원래 소변이 색깔이 진하다 하더라도 맑게 나오는 것이 정상인데 약간 뿌옇게 나온다고 한다면 이 또한 신장에 문제가 있을 가능성이 크고요. 내 몸에 노폐물이 많다라는 것들을 반증하는 효과입니다. 다음 세 번째로는 아주 좀 특별한 경우인데요. 소변을 보고 났는데 거품이 많이 난다 하면 당뇨를 의심해 보셔야 합니다. 그런데 이거는 예전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원래 소변을 보면 누구나 거품이 생깁니다. 1분 안에 대부분 다 꺼져서 없어지는 경우가 정상적인 건데요. 1분이 지나도 또는 오랜 시간이 지나도 그 거품이 잘 꺼지지 않고 거품이 많은 상태로 존재한다면 당뇨를 의심해 보시거나 아니면 신부전을 의심해 보셔야 합니다. 소변 색깔이 약간 붉은빛을 띠고 나오는 경우도 있거든요. 바로 혈뇨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어디에선가 출혈이 있다라는 것들을 반증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이런 경우라면 반드시 병원에 가셔서 검사를 받아보실 것들을 권장해 드립니다. 오늘은 빈뇨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물을 많이 드신다고 하면 화장실을 자주 가시는 것은 정상입니다만 너무 과도하게 많이 가는 경우라면 병원에 가셔서 꼭 검진을 받아보시기를 권장해 드립니다.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